어머, 어 그러니까 아니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맡아고 내가 너무 잘 생겼나? 이건 안녕하세요. 탤런트 강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식을 요리하는 박정우 셰프입니다. 저희는 오늘 전라남도 영산강을 마주하고 있는 목사고을시장에 왔습니다. 특히 나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오일장이 개설된 곳이어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목사고을 전통시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셰프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출발할까요? 가시죠. 바깥에 오일장이 생기면서 같이 점에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네요. 에어컨도 다 돼 있고. 이 향기. 어머니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그냥 허무 냄새다. 너무 진하네요. 네. 네. 여기 커라고. 그냥 해도 다 하시고. 우와, 이게 다 홍어예요? 예, 다 홍어입니다. 다 이렇게 탈락 이렇게 썰고 있습니다. 나는 제일 천지. 다음으로 누구 해야 돼? 뼈 까는 작업이에요. 뼈. 저 뼈 없이 지방은 이렇게 좋게 뼈 다 볼가보고 해요. 이거는 뭔가요? 이것은 홍어 그 머리 부분 코라고 하는 거예요. 아, 홍어 코. 제일 강한 향이다. 예, 아, 그거구나. 예. 머리 부분이거든요. 아. 강해서 맛이 좋다고 이걸 제일 좋아해요. 아, 이거는 그러면 확 싸요? 그렇죠. 최고. 그리고 꽃이로 그 두근 째가슴 놓거든요, 이거는. 아, 그냥 꽃을 모양 같이? 예, 예. 아. 이제 한쪽에다가 이것만 쪼가슴 놓거든요. 근데 냄새는 독하는데 왜 침이 보일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네. 이것을 주로 좋아하는 사람 잘 잡는다. 아, 저 너무 좋아해요. 그럼 한 점 드셔야죠. 아, 그래요?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조금 들여보시에요. 어, 셰프님, 입에서 지금 침이 쫙 도는데요? 저도 살짝. 얼큰 날 거예요. 뭐가 생각날까요? 그렇게 웃음으로 떼어요. 그럼 코를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세 보세요. 네. 아, 이거는 안에 뼈가 조금 싹싹하네요. 이게 되게 식감이 특이하다. 나주 홍어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고 좋아요. 최고 맛있고 사람도 많고 요 택배로도 안 간 데 없이 전국으로 다 나가요. 아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자주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여기 개운하다. 저기요?
이렇게 오일장이 있지 무슨 안에도 있어요? 아 요즘에는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현대식 마트가 있음으로 해서 시장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찾는군요. 그렇죠. 식당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한 번에 야채, 과일, 농산품까지 다 시장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아저씨! 이거 무슨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돼지 발굴하고 있어요. 발굴? 이런 돼지 봤어요? 아, 못 봤어요. 고추장에서 작업해갖고 하룻밤 숙성시키고 갖고 오셔요. 아, 왜 하룻밤 왜 숙성시켜요? 네, 숙성을 시켜야 지금은 정부에서 숙성을 시켜야 돼지를 바로 나오면 균이 있게 바로 하룻밤 숙성을 시켜야 돼지고기도 맛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바로 사다 요리할 수 있네요? 네, 바로 요리할 수 있어요. 좋아요. 아, 맛있거든. 더 맛있어요? 네, 훨씬 더 맛있어요. 돼지고기가 좋아요. 아빠도 아우, 저는 이렇게 반말이 통째로 해본 적은 없고요. 부위별로 해봤는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식적으로 자격증도 있고 정형사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되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시장 와서 네. 직접 구이하는 거 처음 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장날마다 돼지를 시골 사람들이 막 잡놈을 좋아해요. 냉동된 놈은 안 좋아한단 말이요. 아 맞아요. 이 생이 네. 좋잖아요. 특정 이런 돼지를 손님들이 원하고. 그러면 이거 네. 등뼈 잘라서 뭐 만들어 먹는 거예요? 김치찌개요.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하면 좋아요. 선생님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세요. 예, 많이 파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바닷가에 있는 게 다 여기서도 쉽게 잠글 수 있네요. 무한날치 한 마리 5,000원씩 갖고 가십시오. 색깔부터서 이런 채색이 나야 무한 뻘락이 아주 좋네. 정말로. 잘해. 이게 이거 전라도 말로 무한날치 5,000원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새발날치. 정말이야. 이거 참기름에 바르면요. 네. 무한 뻘락지는 기가 차게 맛있어요. 야. 소가 딱 먹으니 이걸 딱 먹으니 그걸 아시네. 그거잖아요. 이 새발날치는 어떻게 먹냐. 자. 쭉쭉 훑어갖고 아르바이트 말 필요도 없이 여기서부터서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래서? 오, 멋져보라. 이건 무한 새발날치는 이렇게 드셔야 최고입니다. 아, 완전 잘 드시네요. 아,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시구나. 무한날치는 확실히 부드러우니까요. 이렇게 한 마리를 머리조차 같이 먹어도 그 맛이 더 좋습니다. 부드럽고 더 맛있고. 탕탕으로 못 잡으신 양반들 네. 이렇게 탕탕으로도 이렇게 아. 또 이 목통을 드시면은 더 이렇게 힘이 더 나요. 아. 야, 하다 이렇게 힘이 좀 나요. 이게 바로 탕탕입니다.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맛있어요. 얇다. 그렇죠. 식감이 되게. 세발날치는 머리가 최고예요. 어째 부드러운 게 좋아. 이 안에서 붓는데 지울 때마다 아주 단맛이 나요. 보들보들하면서 네, 네. 이게 바로 무한 뻘락지라 보들보들해. 이게 바로 무한 뻘락지. 감사합니다. 이게 정도 네, 많고 이게 오고 가는 정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래시장에 오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네. 네. 많이 파세요. 재래시장이 최고죠. 그럼요. 건강하시고 많이 파세요. 네. 어머 여기는 이제 전통 재래시장이네요.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는 과일이 쫙 있네요. 어머 오 세상에. 아 멜론이죠. 강선 씨는 겨울에 멜론 드셔보셨어요? 아 멜론은 여름 거지만
아, 요즘에 겨울에도 뭐 메론 먹지 않아요? 아, 예, 아마 그 메론이 나주산 메론일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 80% 이상이 나주산 메론이거든요. 아. 어머, 이건 또 뭐야? 이건 사과, 사과. 아, 사과. 아줌마. 여기가 메론이 유명해? 난 배만 알고 있거든. 나주 세지 메론이라고 유명해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메론을 많이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그래서 아까 셰프님 말한 그 메론이 우리나라의 80%가 나주산 메론이에요. 이 나주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배 한번 잡사 보세요. 우리 셰프님도 이렇게 예쁘신 분도 셰프하시구만요. 어머.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집이 많아요. 그래서 나주배가 나주배, 아. 나주배하고 나주배만 잡수시는 거예요. 나주는 영산강 질 좋은 태양과 연평균 기온 14도로 배가 자라기 적합한 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나주배를 꼭 잡수시고 네. 많이 들 사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가요? 네. 아, 셰프님. 네. 이제 또 우리가 또 구경도 하냐고 많이 걸었는데 배도 출출한데 뭐 좀 먹고 가죠? 아, 정말 유명한 데가 있는데. 어, 그래요? 가실까요? 좋죠. 고리에 꼭 드겨주세요. 네, 고기요? 네. 예, 아니, 맛있게 드세요. 네. 좀 됩니까? 네, 다 됐답니다. 지금 이게 홍어 예입니다. 홍어 예는 뭡니까? 아, 홍어 예가 애간장 먹는다, 애가 탄다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러듯이 이제 홍어 간입니다. 이게 이제 해독작용에 진짜 좋은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게요? 아, 이거는 해장 음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장에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소풀이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 액국은요. 너무 맛있어. 네.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시원하다. 이게 입에서 그냥 없어졌어, 녹았어요. 아, 예. 근데 우거지가 이게 뭐예요? 아, 아니, 우거지가 아니고요. 2개월 정도 자란 보릿잎이에요. 예? 보릿잎이요. 어머! 어머, 어떻게 보면 부추 같은 이 보리구나. 이 보릿잎은 일반 우거지보다 고소한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나는. 어머, 아, 셰프님 이거 한번 빌려줘. 제가 진짜 큰 한복도 빌려드리는 거예요. 고마워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애들이 잘 먹습니다. 우와. 다 먹었어. 어, 나도. 이야, 정말 셰프님. 이쪽으로 갈 거야, 셰프님? 네. 근데 저 뭐가 이렇게 길게 파갔다는데? 와! 진짜 놀랐어, 놀랐어. 이거 날랐어요? 날라요? 날르진 않아요. 미안해. 아,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재래시장 온 것 같아요. 네, 이게 전통시장에 이런 맛을 오나 봐요. 이거 무슨 닭이에요? 촌닭이에요. 촌닭이 뭐예요? 촌닭 있고 시골닭 있고 닭이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아, 근데 날라 올라서 도망가진 않아요? 네, 도망가진 않아요. 근데 추운 뒤에 다 붙어 있네. 멋있죠, 장닭. 아, 장닭.
야, 멋있다.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야들아, 내가 왔느니라. 아이고, 놀래긴. 미인 보고 놀랬나? 어서오세요. 예, 예. 두 마리 다뤄주시오. 여과고요. 여과고요. 잡으시오. 힘을 말로 잡으시오. 이거는 머리부터 들어가야 쏙 들어갑니다. 이거 왜 사셨어요? 키우게요. 아, 키우게요? 네. 오, 여기서 사다 키우기도 해요? 네. 집에 암닭이 있는데 숫닭이 없어가지고 전용으로 산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좋네요. 야, 여기 사다가 키우기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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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네. 셰프님, 이제 우리 나줌 목사 고을 시장에서 이렇게 장도 많이 봤는데 요리하러 갈까요? 가야죠. 너무 아쉽지만 빨리 요리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줌 목사 고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한 재료입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 하실 건가요? 첫 번째 요리는 사각전골을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나주과의 육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합전골은요, 일단은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그러면 먼저 육수를 준비를 해볼게요. 육수는 육수, 그러니까 양파를 한번 썰어서. 어차피 갈아서 넣을 거예요. 아, 갈 거예요? 네, 갈리기 편하게. 육수 준비를 위해서 아까 썰어놓은 양파를 갈겠습니다. 그냥 거칠게 갈아주시면 되고요. 홍고추 갈은 거요. 네. 대파. 대파 썰은 거. 그다음에 고기. 김치. 네. 이렇게 펴서. 네. 주시면 돼요. 추울 때 입을 덮어주시면 싹 감싸주네요. 홍어는 네. 다 끓고 나서 네. 한 40분 후에 넣을 거예요. 아, 이거 끓은 다음에요? 네, 익은 다음에. 익은 다음에. 살짝만 익혀도 되거든요. 네. 한 7분, 10분 정도만 익히면 되니까 미리 이거는 한 45분 정도를 푹 삶아주세요. 지금 쭉 끓으네. 네, 이제 홍어를 넣을 차례예요. 아, 홍어요? 네. 이거를 따로 쪄서 마지막에 전골 냄비에 담을 때 옮기셔도 되고 이게 홍어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7분에서 10분 정도 찌는 게 아, 위에다 그냥 넣고요? 네, 이거를 이제 쪄주면 되는 건데 홍어를 네. 아, 부서지지 않게? 네, 부서지지 않게 네. 아, 오, 홍어에 턱 쏜 맛이 있네요. 네. 김치를 그 김치를 그릇에 담을게요. 아, 여기다가요? 아, 거기다가 올리는 거네요? 네. 돼지고기. 아, 이제 보이네요. 네, 돼지고기가. 이제 보이죠? 너무 잘 네. 아, 그래서 돼지고기를 한쪽으로 놓고, 네. 그리고 홍어를 넣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다시 끓인다는 거죠? 네, 자작하게. 고명을 올릴게요. 아, 고명을 올려요? 정성스럽게 보이기 네. 위해서 제가 고명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 보이죠? 네. 그리고 불을 켜서 정말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삼합을 드셔보시는 날입니다. 네. 이제 이거는 또 얼마큼 끓여야 돼요?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이제부터 먹는 거예요. 아, 지금 다 익었어요? 네. 네. 나주 목사 고을시장의 첫 번째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요.
나주과일 육회입니다.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그래서 와인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약간 퓨전 스타일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메론부터 자르시는 거예요? 네, 메론 먼저 큰 거부터 자를게요. 네. 엄청 많네요. 네, 달달한 향기가. 이거 무슨 소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지금 올리브유에 마늘이랑 페퍼론치노를 넣어서 제가 좀 튀겼어요, 마늘을. 그래서 이 기름 자체가 갈릭 향도 나고 네. 그 매콤함도 있고 스페인 요리 중에서 감바스 알라요라는 그 메뉴에 들어가는 네. 그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아, 다음은 네. 이제 육회를 비벼볼까요? 네, 육회를. 육회도 마찬가지로 네. 굵게 썰지 말고요. 얇게 썰어서 조금씩 조금씩 같이 먹을 아, 수 있게. 네. 그렇게. 봄에는 푸르푸 새싹이 나고 또 여름에는 아주 예쁜 육회가 있고 가을에는 낙엽이 찌듯이 있고 겨울에는 눈 오듯이 나주배가 있네요. 올리브랑 마늘을 마늘. 네, 미리 해서 식혀놓고 네. 차를 넣어드리니까 네. 뜨거운 거보다는 식혀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묻혀볼까요? 네. 간은 네. 이거 후추인데요? 후추는 아니고요. 네. 허브솔트라고 네. 마트에서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약간은 좀 세게. 세게. 그거만 넣어요? 올리브요? 올리브 있죠. 첫 번째요? 네. 올리브유를 주시고 꿀을 좀 주세요. 꿀을 좀 주세요. 꿀이 참 효자네요. 곳곳에 다 들어가요. 네, 저는 꿀을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고기를 안 치면 접시를 꾸며주는데 포인트거든요. 아, 이거 확 달라졌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마무리를 한번 해주세요. 예쁜 아, 데코레이션을. 아, 요거 하고 네, 올리브랑, 포인트? 네, 네. 올리브랑 뭐 치즈랑 토마토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셰프님, 장식을 해주세요. 셰프님이 센스도 있어요. 저한테 마무리하라네요. 또 요거는 이렇게 가운데다 하나 놓고 네. 여기다 놓겠습니다. 네, 아주 마주보는 네. 이제 두 번째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나주 과일 육회. 삼합하면 전골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차갑게 먹죠. 네, 근데 이거는 또 틀리네요, 맛이. 너무 근데 개운하고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이쪽 걸 한번 시식해 보고 싶은데요.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육회랑 그 치즈하고 과일하고 섞이니까. 그 육회 그게 입에서 싹 녹으면서 향이 있네요. 네, 향이 또 올리브유를 썼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가 잘 맞거든요. 와인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네. 아, 오늘 잘 먹었습니다. 네. 신선한 재료를 준 나주 목사골 시장 사랑해요. Like there's no tomorrow as the stars sparkle down like a diamond ring. I'll treasure this moment till we meet again. But no matter how far away you may be. 우와, 이게 다 홍어예요? 뭐가 생각날까요? 그거 생각날까요?
근데 추운 뒤에 다 붙어있네.